안녕. 머리를 빠마했습니다. 오랜만이죠? Hi, hello. 지금 한국은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12시 11분. 다들 잘 시간이죠? 잘 자요. Yo, yo, what's up? 자, 제 머리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저제 작업실이고 지금 또어 창대원과 둘이서 네 오늘 또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뭉쳤습니다. 자, 며칠 전 4월 30일 제 생일이었는데요. 제 생일날 이제 팬분들께서 선물로 그 네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네온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콘서트 그 앵콜을 가지고 선물해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다가 둘 수는 없어서 제가 작업실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대형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작업실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엄청 밝아요. 정말 예뻐요. 예쁜데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제 유리 제품. 네. 뭐 취급 주인가? 주인가? 네. 이렇게 위험 주의. 및 주의 장호영 온리 장터라는 또 우리 팬분들 팬사이트에서 이게 떡아 떡이래 뚝뚝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저의 이 설치를 도와주실 김 기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죠? 네. 드라마 보면서 지냈습니다. 아하, 김 기사님. 그냥 이거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걸면 되는 거지? 액세로. 액세를. 아닙니다, 김 기사님. 지금 저희가 슈퍼 창다일에 여기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예쁜 그 네온이 있어요. 제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지금 아주 효과가 나는데요. 이걸 띄고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슈퍼 창다일이기 때문에. 작업실 같이 하는 거니까 옆에다 하지 네. 말아니. 아니, 그러면 이제 눈이 부셔서 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둘 곳이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요? 여기가 다 이제 너의 공간이니까, 네. 하나는 아까 그 생각했던 거는 네. 여기 아, 아까 여기. 띄고 여기다 거는 거고, 예.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근데 전화가 오죠? 자, 전화가 옵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네, 전화 중입니다. 여기, 요 위치에다 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여기 뭐가 들어. 있지 않았나요? 원래 없어요. 없었나요? 근데 여긴 너무 눈이 부실 것 같아요. TV를 볼다면 진짜 앵콜이 기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앵콜. 한번 열어볼까요?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짜잔, 앵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색이 다 예. 다르겠지? 이제 색이 난리가 납니다. 예, 지금 여기 제가 발리 가서 사온 이렇게 이런 아주 예쁜데 좀 무서운 네. 해골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아 맞아요. 그걸 맞아요. 끊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절단식이 이런 있겠습니다. 도구가 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작업실에 전문 도구. 전문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절단 합니다. 네, 만능 엔터테이너
예. 많이 보고 있어? 만능인이죠? 네, 아, 지금 많이. 아, 예. 1,656분이. 아, 1,956명. 네, 지금 두 번의 절단식을 통해서, 이 친구, 이제, 박스에서, 자유롭게,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김창대 작곡가님의 아, 손을 이거를 타서, 다음 공연 때 초보 목에 장대 목을 하시는 거 괜찮아? 아, 큰일 납니다. 어, 팬분들께서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충분히 여기 충분히 거기 아니 다, 그래도 이게 좀딱 네. 밖에 노출이 딱돼돼 있어야 있어야 될것 같지만,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눈이 너무, 가끔씩 불다 끄고 있을 때딱 켜는 그냥 그것만 켜놓고 다 도망가야죠.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슈퍼챔까지 랩 네. 내용을 자주 안 킵니다. 이게 네, 거의 끕니다. 거의 눈이 너무 꺼버리죠. 움직이네. 눈이 너무 예, 이게 시원해져서. 너무 편합니다, 끄면. 그런데 그럼 이걸 간략하게 여기 좀 세워서 여기 잠깐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밝다 밝다 하는 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네. 꽂는 순간 내가 전기 감전되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되면 방송사고인데요. 진짜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 꽂으시면 예, 되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코드가 많습니다. 네.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내가 내 오늘 만들어봐서 알거든. 이게 네. 비싸. 여러분, 비싸죠? 이게 비쌉니다. 자, 한번 밑에 당겨보겠습니다. 진짜 감전되는 거 아니야? 와우! 네, 와우. 와우. 이제 카메라가 지금 깨져가지고. 와우! 와, 지금 창동이 안 보여요, 형님. 슈퍼콘서트를 만약에 이제 또 하시면은 예. 콘서트 하러 요거 사이에서 쳐다보는 걸로 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아, 큰일이네요. 예. 엄청나죠? 자, 진짜 예쁘다. 네, 예쁜데, 거의 뭐 우차사 느낌이 납니다. 제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우차사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콘서트 여기 걸어도 이쁠 것 같은데, 또 여기 못질을 하면, 같아요. 옷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근데, 너무, 네온이 이렇게, 저기는 너무, 안에는 좀, 또 너무 숨어 있지, 그냥. 누군가 좀 봐야 되잖아. 저 안에는 너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다, 형. 근데, 너무, 너무, 지금. 근데 여기도 이쁜데 여기 코드가 없다 여기는. 근데, 이걸 띄워버리고 이걸 걸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아, 창대 형의 헌신적인 모습. 저를 위해서, 이거, 잠깐 고민하고 계세요. 띄워도 돼 있는 거.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장호영 박물관이에요. 장호영 제가 디시스 랍 처음 콘서트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로즈 처음, 제가 일본에 솔로 앨범 나왔던 거. 벌써 띄워버리자. 이거, 제가 형한테 이제 거의 편지를 썼죠. 이거 예. 띄워버리, 이거 띄워버립니다. 자, 펄피션. 펄피션. 예. 매년 이렇게 저희가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매년 한 세네 번 정도 계절이 바뀔 때쯤 본인이 직접 떨어지는 호스트입니다. 여기가 딱이긴 한데 네. 참 진짜 킬 일이 없겠다. 작업실에 손님이 오면 굳이 여기를 들고 한번 네. 가야겠다 일단 잠깐 작전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잠깐 저 작전회의에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전화하라는 말을 하고 오는 동안 네. 팬분들과 소통하고 계세요. 예. 네. 잠깐 이따가 전화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전화하겠습니다. 네. 뭐가 많습니다. 또 여기 제 작업방인데요. 예. 또 정신없이 조명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신없습니다. 아, 이 틈을 타서 제가 또 간략하게 어떤 작업실인께 음악적인 어떤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소통, 네, 음악적인 소통 아주 좋습니다.
왜 음악하는 사람들 작업실 보면 항상 조명이 저럴까? 항상 저렇진 않습니다. 네, 항상 저렇진 않고요.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화려한 어떤 조명을 받는 거죠. 예, 좀 재미죠, 재미. 재미입니다. 재미. 네, 재미입니다. 재미입니다. 이제 피아노와, 네, 피아노와, 네, 팬분들이 사주신 또 캔들, 네, 기타, 베이스. 있습니다. 전화 다 끝났나요? 전화 다 끝났네요. 네. 근데, 근데 뭐,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밖에 이거 걸자. 진짜 참, 계단에. 사실 진짜, 좀, 진짜 킬 일이 없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형 이걸 거의 안 키고 있으면은, 아니면 우리 믹스룸에다가 믹스룸은 저기 또 조기사님께 너무, 깨질까 봐. 조기사님, 조기사님은 네.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네. 이런 기계 작업. 조기사님. 아니면은 근데, 네. 그냥 내 방? 작업방에? 자, 제 방에 한 야, 이런데 좀 새로운데? 새로운. 멀티탭 해갖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 그 팬분들 댓글 중에 뭐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꼭 작업실이 저런 조명이 꼭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의 뭐왜 저기. 그런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걸 많이 걸어야 좀 안정이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안저 밖에다 뒀을 때안 킨다고 생각하면 안 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냥 좀 그럴 것 같아. 이게 뭐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했지. 이게 네 방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평소 똥쇠 이런 데 걸려 있다. 그럼 때 너가 여기서 작업을 할때때 이게 눈이 부셔서 부셔서 불편할 거란 말이지. 하지만 근데 뒤에 이게 걸려 걸려 있다.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방을 약간 뒤에서 밝게 빛을 비춰주면서 너의 은은하게 눈에 자극이 안 되고. 네. 근데 상당히 이게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게 지금 버틸 아, 수가 있나?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작업실을 공사하신 분과 제가 친해서 예. 고장이 나면 다 저기 수리가 이게 됩니다. 내가 합선은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건 걷어내야지. 아, 저 걷는 거 합수 안 돼. 예, 근데 거의 이걸 킬릴 일이 없겠죠?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네. 정말 앵콜이네요. 일단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작전 타임을 좀 갖죠, 저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 밖이 나은가요? 여기가 나은가요?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10분 후에 다시 인스타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달아요라고 팬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끝났어요, 안녕. 인스타 지금? 자, 이제 끕니다. 안녕. 자,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